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좀 또 한번 모셔서 들어봐야 되는 분이죠. 상단에서는 상단을 짚어주셨고 하단에서는 하단을 짚어주셨던 분입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기 기다리시면서 네. 1부 조금 네,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굉장히 기대가 크실 것이 뭐 우리 증시에서 우리 시장에서 김영익, 이종우 네. 이 이름은 그냥 이름이 그냥 보증입니다. 아, 무슨 말씀을. 자, 그리고 우리 또 닥터 둠이시기도 한데 어쨌거나 저는 최근에 예. 놀라웠던 게 두 달 전에 그때 한 2250 근처에서 저희 예. 마켓리더 예. 오셔가지고 다들 이제 2300 얘기할 무렵인데 다 왔다 이러시면서 예. 그때 그 표정도 제가 좀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버하지 마라 하는 표정으로 예. 그렇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지난 2주 전에 나오셨을 때 네. 그때는 또 2050 근방이었는데 거기서는 또 이제 2000 붕괴설이 막 돌 때였습니다. 네. 예. 그때도 다 왔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어제는 또 훌쩍 뛰어버렸고요. 예. 역시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데 자 지금 2050 근방이 왔습니다. 여전히 네. 그 뷰는 유의하신가요? 저는 뭐 연초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올해 상반기 짧게 보면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은 2000에서부터 2250 사이에 있고 상반기 해봐 이제 예, 그렇죠. 얼마 남았습니다. 예, 네. 더 길어지게 되면 올해 한 해 내내 거기를 벗어나지 못할 거다 라고 연초서부터 계속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거가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틀을 짜고 구조를 생각했던 그런 구조 자체가 현재까지 변한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거 양쪽 어느 쪽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근본적인 이탈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 일시적으로 뭐 위아래로 조금씩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아마 그 2000에서 2250 이거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태가 지금 생각으로는 연말까지도 계속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있습니다. 그 생각이시다. 예. 지금 시장에 예. 주식시장 몸담아 오신 지가 지금 예, 한 30년 됐죠. 예. 넘으셨나요? 예, 예. 30년? 예, 그렇죠. 30년. 정확하게 정규적으로는 30년이고 이게 뭐 제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를 산정을 한다라고 하면 한 31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그동안 쭉 이렇게 시장 전망하시고 투자 전략 제시하시고 할 때 예. 그중에서도 제일 뭘 중점을 중심에 두십니까? 뭐 많은 어떤 많은 예, 변수들이 있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과연 이제 시장을 보는 틀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 말씀. 그걸 해야 되는데요. 그 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그걸 해보면 역시 이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그 한다 그러면 역시 이제 기업 실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짜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크게 고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이게 그 뒤에 후배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시장을 전망하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뭐 특히 또 드리고 싶은 얘기 이런 부분들은 네. 이게 기본적인 구도를 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때그때 발생하는 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끝없이 시장을 팔로우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쫓아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게 되면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하고 네,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 이 얘기를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작년 10월 달 뭐 이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제가 어떤 데에 방송에 갔더니 그때 리서치 센터장들한테 이제 설문 조사를 받았었는데 예, 예. 거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는데 거기에 답으로 나온 게 그거였어요. 무역 분쟁이 해결되고 나면 이렇게 나와요. 협상이 타결되면.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앵커한테 저 얘기는 하나마나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게 될 줄 알고 저런 얘기를 합니까? 저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앵커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 반응이.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짜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서 뭐가 좀 변한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뭘 수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끝없이 계속 수정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틀을 짠 다음에 뭐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 9.11 테러가 났다. 그럼 그 당시에 굉장히 그게 쇼킹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과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렇게 무역 분쟁이 굉장히 큰 그거인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비중을 둬서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장 틀을 바꾼다든가 제 생각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최근 네. 이슈. 예. 방금 말씀하신 큰 틀에서 큰 틀에는 해당 안 되는데 그래도 예. 요즘 이거 안 나오면 예, 그렇죠. 이상하니까 이상한 거니까 자 멕시코도 때립니다. 뭐 인도에 대해서 일반 특혜 관세 혜택 제외 이거는 뭐 어차피 3월부터 얘기가 됐던 거니까 그렇다 예. 치고 근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최근 행보 지금 이 멕시코까지 건드린 그것도 예, 예. 이민 문제로 정치 예. 외교적인 문제로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해진 수순으로서 가는 거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중국하고의 무역 그 분쟁이 네.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자는 유럽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유럽보다는 이제 그 멕시코나 이런 데를 먼저 건드리는 거는 예. 우선 유럽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주체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중국하고 무역 분쟁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유럽을 때리기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를 먼저 이제 때리는 그런 부분들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해져 있는 수순, 짜여져 있는 수순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쭉 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요. 지금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G20 회의가 6월 달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나서 뭐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기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기대는 안 갖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사물을 보고 그다음에 특히 시장을 예측하고 그럴 때 예측을 할 생각을 해야지 바람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중국은 타협보다는 대결을 택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형태다라고 봐야 네네.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나쁘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타격이 나기 쉬운데 경기가 좋은 상태이다 보니까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도 강수 이런 거기 때문에 양쪽은 모두 다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특정하게 어떤 계기들을 하나 만나가지고 갑자기 해결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장기전으로 가면서 계속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원래 수순에서 조금 벗어나서 여기저기를 계속해서 쳐가면서 가는 형태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치적인 부분들에서 보면 중국하고 몰입하는 것 이상으로서 다른 데로 확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부분들에서는 훨씬 더 낫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확전을 하면 할수록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국익을 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뭐 멕시코로 번지고 이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 내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막 본인 이게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막 이렇게 그 확전을 벌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좀 생각이 짧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정해져 있는 수순으로서 가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정해진 수순으로.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가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예. 이른바 언론이라는 예. 이 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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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참 힘들어지는 게. 최근 들어서 뭐 북한 관련한 뉴스에서도 예. 뭐 김영철이 무슨 뭐 예, 숙청이 됐다, 숙청이 뭐, 됐다. 우리 어릴 때 하던 얘기를 예, 아오지 탄강 같다 예, 예, 예. 이런 얘기 들었는데 또 뭐 건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예. 미국에서도 이번에 멕시코를 때린 거 가지고는 문우신 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심지어 그 사위 예. 쿠슈너까지도 반대했는데도 뭐 밀어붙였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 뭐야? 정해진 각본 프로그램이라는 부분하고 또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는 게 좀 달라가지고 예. 이제 그런 이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만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렇게 어수선한데 예. 지금 만약에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기존에 포지션이 있으신 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 예.
여기가 지금 이제 말씀해 오셨던 우리 코스피의 예. 하단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 제일 큰 문제는 금리가 너무 낮아요. 예, 돈 둘 데가 없어요. 예, 예, 예. 그럼 지금 집어넣을까요? 이 어수선한 와중에 주식에다가. 주식에다가. 괜찮아 보이는 업종 종목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올해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 기본 틀 자체가 2000에서부터 2250 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주가가 한 2070, 60, 뭐, 요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지금 정도,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고 이랬을 때에, 그 주식을 사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저 무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말씀, 아까 하셨던 것처럼, 무역 분쟁이 이게 확대되면서 이게 과연 또 주식 시장을 끌어내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번 주식이라고 하는 속성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어떤 사안이 1서부터 100까지 있다라고 했을 네, 때 네. 그 사안은 1서부터 100까지 계속 진행이 되죠. 네. 근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1서부터 10 갈 때까지 100의 영향이 다 나타나고 그 10서부터 100을 갈 때까지는 영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역 분쟁이 네. 0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네.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그 사안 자체는 0서부터 100까지 계속 진행이 되죠. 네. 근데 주가는 그러면 0서부터 100까지 가는 동안에 쭉 계속 그 영향을 받아서 그 100 됐을 때 100이 영향이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라 1서부터 10 사이에서 100의 영향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10서부터 90, 100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영향이 떨어지는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무역 분쟁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영향은 충분히 다 주식시장에 나왔다라고 이미 반영이 다 돼 있다고 보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치고받고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거냐. 그거는 물론 내려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내려가는데 그게 무역 분쟁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특히 언론이 거기에다가 이유를 붙이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이벤트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냥 이제 그 붙여서 이렇게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 1에서 100, 1에서부터 100까지가 있으면은 사실 그 10까지 가는 상황에서 이 100을 다 반영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학창시절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시장은 효율적이다. 예. 예? 시장은 항상 옳다. 예. 어떤 그 시장 긍정론자 내지는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꽤나 신뢰를 보내는 그런 이론들이 막 풀풀 살아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초를 한번 치르겠습니다. 시장이 늘 옳고 예. 그렇게 합리적이고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그렇다면 이제 뭐 97년 뭐 2001년에서 2003년까지 닷컴버블 부은 게 예. 2008년 같은 상황 예. 그리고 뭐 작년 10월 이후에 작년 4분기 같은 상황 예. 이런 부분이 이제 한 번씩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라서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봤을 때 시장의 그런 효율성보다는 그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네. 예, 시장보다는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죠. 그게 크죠.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선 반영, 뭐냐면 후 반영, 뭐 이런 부분들인 건데 시장을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를 분석하는데 이렇게 경력이 짧고 이런 사람들이 네. 제일 부딪히는 곤란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게 도대체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의 효율성도 그 해서 언제 반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들의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분간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같은 장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 아 이게 오늘은 굉장히 안 좋겠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네네네. 뭐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미국 시장 이런 것들 많이 보고 그 다음날 예. 우리 시장 예.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한 2% 정도 빠져버렸어요. 야 오늘은 죽었구나. 오늘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작할 때서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가가지고 결국 뭐 그 플러스를 막 기록을 하고 네. 이러는 경우들이 가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 예측할 수 있는 그 시장의 반응, 그러니까 이제 그 악재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왔을 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들을 희석시키는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제 같은 반응은 이렇게 제가 시장을 계속해서 봐서 그 보면 가끔은 참 자주 나오는 그런 그 경우다. 어제 같은 장이. 예예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아침에 그 보면. 특히 뭐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그랬을 때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고 그랬으니까 야 이게 시작하면 굉장히 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로 꾸준히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글쎄, 그런 예. 그 모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거에 하나의 일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종의 그래서. 어제 뭐 시장용으로 쇼카바도 좀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많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예, 특히 또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것처럼 그 공백 기간이 있게 되면 그 사이에 사람들은 전략을 세우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산다라고 해서 이제 사기하면 사람들은 모두다가 아 오늘은 굉장히 나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서 결국은 플러스가 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그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조금 절묘하긴 합니다. 예, 그 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관세 때릴래가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 나왔더라면은 예, 그렇죠. 그러면 금요일 날 우리 장세가 달라졌어요. 어제 같았을까 하는 부분은 또 퀘스마크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바로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통이 뭔지 한번 여쭤보겠는데 예, 예.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우리 지난 금통이. 우리 지난 금통이 일단 뭐 많이들 금리나 이런 네. 거 하지 않겠느냐 네.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에 대한 멘트라도 좀 있거나 아니면 소수 의견 네, 나와서 네. 뭐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그 이렇게 그런 이제 전망들 많고 했었는데요. 전망대로 갔어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금리나 하는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그 카드를 뽑아들기는 좀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 이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한번 뽑아들일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이 낮은 금리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한국은행도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그 카드를 뽑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재정 정책과 또 이 그 금융 정책 이것에서 어떤 정책이 또 효과적이냐라고 네. 했을 때. 그동안에 그 조사되고 이런 부분으로는 재정정책이 우선 상당히 더 효과적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 추경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면 재정정책이 이제 그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직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그 정책서부터 써보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뭐 효과가 나오는지 아니면 효과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융정책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뭐 충분히 예상이 됐던 그런 그 부분이라고 뭐 봐야 되겠죠. 또 사실 뭐 우리가 연준보다 앞서서 먼저 움직인 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프 한번 제가 그 보면요. 네. 그래프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걸 하시는 게 나을 예,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이제 연준의 금리나 확률입니다. 이게 이 FOMC가 열리는 이 달마다 그걸 한 건데요. 파란색이 원래 4월 달에 FOMC가 열리고 난 다음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 이거를 이제 그걸 했던 건데 굉장히 높았죠. 근데 최근 들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예, 예, 그렇죠. 예, 아, 예.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냐 하냐면 미국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렵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왜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렵냐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죠. 실업률이 3.6% 정도잖아요. 그다음에 1분기에 성장률이 3.1%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실업률과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경제가 예, 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
연준의 무슨 위원이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평론가님 뒤에 계신 이분이. 예, 예. 이분이. 아, 예,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 미국에서 네. 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 예.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그렇게 그 침해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아까의 상황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그 이 실업률과 네. 높은 성장에서 네.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려면 뭔가 해야 되는 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리를 만들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거에서 보면 미국도 금리 인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야, 이렇다면 오늘 밤부터 시카고에서 그 이렇게 연준 컨퍼런스 하는 그 석학들이 머리가 좀 아픈데요. 뭔가 이 그럴듯한 얘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연준이 그러니까 이 그 내부에는 여러 그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보게 되면 비둘기파도 있고 매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냥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석상에서 얘기를 할 때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금리 인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뭐 지금 동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연준 전체의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인 다큐멘트로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하나의 의견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특히 이제 금리를 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네. 이런 그 한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개별적으로 사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부여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누가 얘기를 했는데 뭐 연준 부의장이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공식적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저도 그걸로 많이 시황 떠왔는데. 예, 어쨌거나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듭니다. 지금 예. 이제는 막 6월 장세도 6월 장세고 예. 이제 하반기를 갖다가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예. 채널K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전략을 한번 제시해 주시죠. 예, 그 앞에서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전체적으로 주가가 2000포인트에서 2250포인트 네. 이런 정도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조금 낮은 상태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지금은 예, 바닥을 일단은 뭐 찾아가는 그런 그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아무튼 뭐 이게 그 저 뭐 우려를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익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그 순이익이 올해 대략 155조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하. 지금 추정치가 114조 정도까지 내려왔으니 거의 40조 정도 떨어진 거니까요. 한 30% 정도 네, 그러네요. 전망이 내려간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익이 둔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 경기가 한번 꺾이고 나면 상당히 이익이 줄어들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말씀해 드렸던 대로 2000에서부터 2250 이 사이에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155조 이상으로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가가 그것보다 훨씬 더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그 우려를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그런 상태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택해서 갈 것이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2000포인트 부근이나 여기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일단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 중심입니다. 그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약한 상태에서 대형주가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신에 거기에서 바닥을 치고 반전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대형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요. 연초에 주가가 2000에서부터 쭉 올라올 때 누가 선두주자를 섰냐 하면 반도체 주식이 선두주자였었죠. 그랬습니다. 그때의
주가가 올라가고 나니까 무슨 뭐 하반기에 뭐 업황이 좋아질 거다 어쩌다 뭐 얘기가 나왔지만 제일 큰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은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37,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이 그림이 안 그려지겠지만 내려갈 때 시장과 올라갈 때 시장은 또 다른 모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00포인트 정도 부근에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한번 다시 또 반전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형주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것과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막 훨훨 날아갈 정도의 장은 분명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과도하게 또 이렇게 여기서 어떤 패배주의적 시황에 우리가 내몰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두 분의 시장을 오래 살펴온 두 분의 이제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늘 좋을 때는 없는 거고요.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스스로 자신감을 잃을 것까지는 없다 하는 정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오늘 방송은 나름 의미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귀한 예. 말씀 또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